모든 걸 줄게요. 와. My love. 무림 절대 고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의 연륜과 섬세함과 테크닉이 와 미쳤다. 고트 맞아. 발라드 고트 인정. 예. 저는 그래서 성시경님보다 이승철님의 그 발라드 쪽에 있어서는 정말 그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뇨님. 아, 난 이승철님. 보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병 느껴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내공이 미쳤어. 그리고 활동해온 시기도 장난 아니잖아. 예. 부활로 데뷔해가지고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떠버렸잖아. 대스타가 돼버렸잖아. 아, 저 지금 이승철님은 교과서라기보다는 바이블이죠. 바이블. 예, 성경입니다. 발라드계에 있어서는 고트 그 자체죠. 예. 아, 성경이지. 예, 못 따라해. 누구도, 그 누구도 못 따라해. 이게 그 저 히든싱어도 이승철 편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코트야, 트프사이 아우토비 투제트 토치 파워 세븐더. 이게 발라드 정석이지. 예, 없어요. 없었어. 코트야, 이승철 듣고 있나요? 노래 알아? 개 좋은. 예, 알아요. 예, 아, 미쳤다 진짜. 예. 코트야, 리리움 지로 치료사 그 자체다. 그럼. 이승철님을 너무 아저씨로 생각을 하고 좀 약간 옛날 사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다들 받아들여서 그러지 현역입니다. 예, 현역. 아, 히든싱어 저도 임창정 편 때 섭외 왔었어요. 진짜 내가 많이 사랑해요. 저 노래는 너무 좋다. 너무 부드러워. 그죠? 근데 인기가 없었어. 왜 저 노래가 안 뜬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가. 아, 진짜 섭외 왔었어. 방송하고 있을 때. 예. 아, 지금도 메일 있을 걸요? 보면은 안녕하세요. JTBC 히든싱어 작가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왔어요. 예. 아니, 메일을 보여주면은 되잖아. 나 내가 구라치나. 여기 있잖아. JTBC 작가 누구누구입니다. 예. 근데 보여드릴 순 없네요. 예. 그 번호가 나와가지고. 예. 아, 임창정님 편 때 섭외 갔었어.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방송에서 라이브로 많이 불렸어요. 그거 허박이가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 아니야. 시봉생아. 누가 그렇게 야무지게 명함도 있어. 명함도 뭐 콧박이가 장난을 쳐.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저 한창 때 예, 2013년 2014년 막 이럴 때 그때 제 전성기 때에 그 제가 노래를 이제 새벽에 부르면 멜론 실시간 차트를 점령했었어요. 제가 부르던 노래가 누구의 뭐 평소에 관심 안 갔던 노래인데 코트가 부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원곡을 검색을 해보고 그 줄 세우기가 있었어요. 실시간 줄 세우기. 예, 실시간 차트. 아니 맞아, 이거 팩트야. 아니 왜 그랬냐면 내가 그때 코트야 뭐 지금 뭐 저 브라운 아이드 고 이거 실시간 검색어 1등이다 내 멜론 그래서 보여주니까 에이 설마 나 때문이겠어?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김현우의 이별 택시를 불렀어. 그러니까 바로 이별 택시 바로 올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갔었어요. 믿어봐.
그 지금도 이제 야식 먹으면 이제 배민 차트에 올라가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육사시미 먹는다. 그러면 육사시미 검색어 떠요. 배민에. 예. 코트야. 예전에 이제 멜론 차트, 지금 이제 배민 차트에 올라가죠. 차트 순위 호소인. 아, 겨울 지나면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월미도에서 버스킹 한번 조져야겠네. 우리 성지합창단 MVP들 싹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싹 그 이제 봄쯤 되면은 어? 봄 싹 될랑 말랑 할 때 딱 그 시기 때 3월 말쯤에 싹 다 코트 같은 거 한번 싹 입고 예? 안에 스웨터 같은 거 싹 입고 예. 그러고 이제 다 같이 한번 저 월미도 버스킹 콘서트를 한번 열어야겠네. 내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무대 한 번씩 싹 보여주고. 한번 해야겠네. 아니, 성지합창단 MVP 특집. 장소만 알려주시죠. 대강 살펴보겠습니다. 코트야, 겨울이니까 겨울 테마로 계란 얼려서 가져올게요. 자, 해보세요. 예, 뭐 수리 스트리밍을 삭혀가지고 뭐 나한테 던지겠다. 뭐 실제로 보면은 예, 뭐 다슨 오나오를 썩혀가지고 나한테 던지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해보세요. 예, 마개맛 좀 보여줘야지. 예, 마개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신다.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이 마개를, 마개맛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3, 4월 달에 버스킹 한번 갈게요. 와갖고 삭힌 계란 던져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마개맛 좀 볼래? 자, 오늘 그 공포게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슈, 맞다, 오슈도 해야 되죠. 예. 네. 오늘 아주 꽉 찬 솔방으로 오늘 벌써 이제 지금 9시에 켰거든요. 제가 방송을 아주 지금 벌써 이제 3시가 넘어갔는데 오늘 아주 꽉 찬 솔방 보여드리고 예. 뭐 일요일까지 하든지 뭐 해가지고 좀 방송 예, 계속 이어서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일 휴방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미리. 코트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링크스 팬분께서 들어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6, 7, 8, 9가 날씨가 좋아요. 전국적으로. 아, 이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슥 내려갑니다. 슥 내려가서 충남에 예산 있어요. 예산. 예. 아산 옆에 예산 있습니다.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요쯤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백종원 거리를 가갖고 삼겹살을 좀 때릴 거예요. 삼겹살 때리고 닭도 좀 먹을 거예요.
한번 쓱 먹고 쓱 내려갑니다. 밑으로 싹 내려가서 전주로 갈 겁니다. 전주. 예. 전주 어디 있어요? 전주가 대충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 예. 전주. 예. 전주 싹 들렸다가 하루 자빠져 잘 거예요. 하루 자빠져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좀 빠집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쪽을 쓱 들려서 위쪽으로 더 쓱 올라가요. 그럼 이제 충주시가 나오겠죠. 충주호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단양이 나와요. 단양. 단양을 들립니다. 예, 가가지고 충청도 순대. 순대 좀 빨고요. 그러고 있다가 좀 쉬다가 커피도 조금 빨고 그러고 쓱 올라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천 찍고 예, 전주 찍고 단양 찍고 세 군데 싹싹싹 해가지고 화살표 모양으로 예,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박 2일이요. 방송 안 켜고 갔다 올 거예요. 예. 방송 켜면은 그 몇 명이 보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2박 3일 쉬든지 아니면 뭐 3박 4일 쉬든지 할 텐데 4박 5일까지는 안 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동안 여러분들은 김주영 방송을 봐주세요. 주영스트 방송. 예, 요즘 핫해요. 종합게임 BJ로서 예, 여러 게임을 또 이렇게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저도 굉장히 즐겨보는 방송이에요. 주영스트 방송. 코트야. 요즘 MZ 세대들은 주영스트 방송 꼭 챙겨보죠. 예, 완전 MZ한데요. 완전 영한데요. 예. 지금 요리를 해주고 있어요. 3분 남았어 이거 밥. 3분 남았다고 합니다. 주아야, 주아 일로 와.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아,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주아야. 주아 방에 갔어, 자고 있어. 아 그래? 주아야. 여기 왔어, 일로 와. 하나, 하나. 밥이 돼야 될 동안, 예. 주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 팬분들이랑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접촉할 때 자꾸 뭐 갈비를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왜 리아 주아 난 주아 리아. 아 리아도 좋은데 리아 너무 무거워. 오빠도 무겁잖아. 주아 좀 주세요. 안 돼요. 리아랑 친해지세요. 아 리아야 어색한 거 봐 우리. 주아줄게 여기. 응. 리아 좀 잘 내려줘. 주아 일로 와. 응. 코트야. 그러니까 그 뒷다리부터 말고. 일로 와. 얘 엉덩이 좀 잘 받쳐줘.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오지훈님 농촌 이장 같아요. 주아 폼 미쳤다? 응?
투! 키키키키키키 형님 주아리야 둘 다 형님이랑 안 친한 듯 하옵니다. 아니에요 둘 다 친해요. 밥 먹었어? 주아야 깎아서 달라해. 아이고 우리 도떼님이 300개를 주아야 까까 사줄까? 응? 까까 하나 먹을까? 주아야? 응? 진짜 줘야 돼. 오빠 그 엉덩이 그렇게 하는 거로 좀 논란이 있더라고. 엉덩이 이렇게 받치면 되지. 그렇게 납작하듯이 받치면 안 되고. 알았어. 이렇게. 그 요즘에 좀 인스타에서 난리더라고.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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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가. 허리가 나가 이렇게 하면은? 어, 그게 그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중국인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말이 많더라고. 이렇게 안 하면 좋아? 얘는 이제 그 100% 포메는 아니에요. 머리는 짧은데 얼굴은 딱 봐도 포메야. 근데 귀가 조금 길죠? 그리고 팔 다리가 좀 길어요. 생각보다 다리가 좀 긴 편이라서 약간 내가 봤을 때 이제 포메랑 그 조상 중에 시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메랑 시바랑 섞인 느낌. 예. 이 친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스피치는 절대 아니야. 스피치는 머질이 좀 더 길죠. 어. 리아는 이제 좀 폼피치에 가깝죠. 어. 리아는 폼피치에 가깝고 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바랑 어, 포메랑 좀 섞인 그런 느낌입니다. 어. 냄새 맡아볼까? 고소네. 아주 고소하. 아련하지? 자, 우리 주아 얼굴 한번 보세요. 뭐해요? 주아 뭐해요? 주아 뭐해요? 안녕하세요. 조명 좀 꺼줄까? 너무 밝지? 자, 주아 뭐해요? 윙크, 주아 윙크 좋아요. 아이, 우리 주아 너무 이뻐. 나 너무 지금 저 모니터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르지? 오빠 이거 다리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응, 제대로 안 들어가면 주아 내려줄게. 응. 주아 이제 가. 밥 먹어야 되니까. 응. 다리가 제대로 안 펴져가지고. 됐어?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방금 이분이요? 예, 홍현이 님이요. 김 좀 주세요. 김은 성경 녹차김이 아주 국룰입니다. 예.
이게 그 김치찌개죠? 묵은지 삼겹 김치찌개 플러스 계란말이. 예. 이거 못 참지. 성지합창단 다음 편은 남자 버전 타편님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여러분들. 예. 김 하나 더 주세요. 사건의 지평선이라 그러지. 그러면 사건이라 그래요? 사건의 지평선이라 그래요? 예. 님은 그럼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겁이 나겠네요. 예. 좀 그런 지적을 좀 하지를 마세요. 예? 좀 복잡하게 사시네, 세상을. 예. 사건이 맞지. 크, 막한 밥이에요. 꾸덕꾸덕하니. 쌀 이거 약간 고시가리 냄새 나네. 맞지? 아니. 지만 맞을걸? 고시가리 맞잖아. 어. 도정된 지 얼마 안 된 쌀입니다. 예. 고시 이깔이 맞아요. 이 김과 밥의 이 조화. 이게 좀 김을 참 조상님들이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조상님들이 어떻게 김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김 먹는 나라가 그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에?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여기다가 밥을 딱 싸가지고. 야, 이건 정말. 한식이 참 맛이 어때 보면 좀 깊어요. 요게 미쳤습니다 이거. 응? 오빠 먹고 여기에다 한번 올려줘. 알았지? 검정 테이블에다가. 알았지? 아이 담백하니 아주 좋네요. 자취생 필수품이라고 한다면 저는 김과 참치통 조림, 예. 그리고 비엔나 줄줄이 소세지, 예. 그리고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치, 스팸, 그 정도 있으면은, 예. 정말 진수성찬이죠. 지금도 진수성찬 아니야? 계란말이랑 다 그거 직접 한 거야 지금. 고추방에서 그거 김치 그거. 알아요. 어? 명란. 이야, 그냥 계란말이가 아니라 이 보세요. 중간에 그냥 명란을 팍 박아놨습니다. 참치 아닙니다. 명란입니다. 이야, 요거. 명란 아주 알을 제대로 박아놨네요. 아,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두부 거기 있는 거 초간두부야? 아주 좋네요. 자, 이거 김치찌개 삼겹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거 냉동 삼겹살이라서 고기는 그렇게 맛있지 않을 거야. 그냥 그런 데 넣으려고 짠 싼 거. 튀겼네. 찌개라기보다는 뭐라 하지? 그거 두루치기 느낌. 좀 졸였어. 야. 냉삼이긴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죠. 지방층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삼겹살로 맛을 냈고요. 김치 하나 위에다 싹 얹어 가지고 그대로 맛보겠습니다. 야. 야, 맛있네요. 아, 매콤하니 아주 좋습니다. 자. 두부 뭐 풀무원, 청정원 많이 쓰시잖아요.
초록색 라벨이 붙어 있는 초당두부, 강릉 초당두부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간수가 돼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먹는 듯한 그런 두부의 질감을 아주 잘 그 담고 있는 게 바로 강릉 초당두부입니다. 요거 이제 주부들, 주부 일타 주부들은 이거 다 씁니다. 아 담배 갑니다. 아 좋아요. 자고로 이제 두부라는 거죠. 이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덩어리째로 싹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안 봤습니다. 예, 뭐 식사실 안 봤습니다. 재방송 국룰이에요. 물음표 하지 마시고 환불 요청하지 마시고 예, 국룰입니다. 예, 아니야 아니야 먹어야 예, 안 돼요. 예, 안 받아요. 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안 받기로 했어요. 이제 안 받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쏘지 않는 거에는 관심 갖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예, 합법적 먹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방송 국룰이에요. 안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먹는 걸 막는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학대입니다. BJ 학대하지 마세요. BJ 학대예요. 학대 행위 멈춰. 2023년이에요. 언제까지 BJ 학대할 거예요? 천 식사 10억 개가 아니라 1415개를 쏘신 거죠. 예. 저는 그 금단의 영역을 깨겠습니다. 바로 먹어줄게. 와. 나 좀 잡게. 저거 영 올려놔 줘. 맛있죠. 미안합니다. 안 돼요, 근데. 이걸 막는다? 안 되지. 그런 과학적인 거를 즐거움 삼지 마세요. 예, 남의 불행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띵띵미님이 재방송 졸업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는 이제 그런 문화 없어져야 됩니다. 과학행위. 응, 몇 달 전에 고생하고부터 안 받는다고 선언했어. 맞아. 코트야. 아니면 아닌 줄 알지. 다들 말 졸라게 많네. 이제 괴롭히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이렇게 과거 인터넷 방송의 어떤 그 자극적인 잔재가 남아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솔직히 뭐 여기서 연기하면서 식사실을 아 어떡해 아이고 아 누가 좀 싸줘 이러면서. 마치 그 정준하님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즐겁겠죠? 재밌겠죠? 하지만 저는 인터넷 방송 문화를 선도하는 오래된 올드 BJ로서 하나의 그 뭐랄까 막중한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식사 실험을 멈춘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이런 그 소스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코트야. 리액션도 없나요? 리액션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리액션 없는 건 그거는 진짜로 그 고소하셔도 돼요. 근데 리액션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리액션 바로 예, 뒷담화. 뒷담화. 허리를 활처럼 휘어서 등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인터넷 방송에 있어서 꿀 같은 리액션이죠. 네. 바로 이게 뒷하마입니다. 네. 건전하잖아요. 아 이거 고함물 아니냐? 땀 찬 거 봐라. 건전하잖아요. 요. 네. 자. 아 김이 진짜 맛있다. 뒤담아 이거 귀한데 만개 채우고 밥 만나게 드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치 한 마리 좀 잡아 먹어볼까요? 아 이거 이마 일마 이거 제대로 올라왔네. 예. 요거 한 마리 싹. 아. 아우
녹는다. 아, 녹네. 코트야. 근데 저 옷은 봐도 봐도 참 좋겠네. 야. 허허허허. 자. 여기다가 두부 큼지막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대로 올리면 돼요. 예. 그럼 이게 뭐예요? 예. 뭐, 이게 뭐 같아요? 뭡니까? 섹스예요, 섹스. 얘가 섹이고 얘가 쎄예요. 섹스. 예, 섹스. 바로 섹스입니다. 맛있다. 그 허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오늘 코트야. 역시 교양 있는 코트님의 먹방을 보고 있으니 감격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요리 진짜 너무 만족스럽네요. 아, 김치가 이렇게 입에서 살살 녹을 수 있을까요? 응? 야, 얘 미쳤다. 김치만으로도 이게 참 이런 맛이 나네. 예. 와. 와, 와, 김치 미쳤네 이거. 와, 입안 가득 들어오는 이 묵은지의 이 향내가, 이 향취가 기가 막히네요. 웬만해서 내가 이게 김치 많이 안 먹거든요. 존나 맛있네. 짜지도 않고. 아, 김치가 이렇게 맛있다니. 와. 잘 익은 이 배추향이. 원래 근데 그 한밭집 같은 데 가면은 나오는 그 시래기국 있잖아요. 배추국 같은 거. 된장 노랑색 그 된장에다가 응? 배추국 싹 끓여가지고 먹으면 그것처럼 예 그 구수한 게 없거든요. 와, 김치찌개에서 구수함을 느끼네. 김치가 야무진 김치네. 야, 이거 뭐 그 한식이 확실히 그게 있다. 내가 최근에 한식을 좀 약간 등한시했는데 양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그렇지가 또 않네. 아, 존나게 맛있네. 아. 와. 와. 야. 어이, 정말 귀하다 이거. 삼겹살 냉삼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삼겹살이에요. 냉삼 같은 게 고기 핏물이 좀 많이 들어가 그러면은 국물이 탁해져요. 예, 가루들이 많이 떠댕겨요. 목전지살 같은 경우 제육볶음 같은 거 할 때 아시죠? 그 국물이 섞여 있는 그 하얀색 그 가루들 걔네들이 전부 다 피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새끼 봐라, 이 씨발 새끼. 응? 야.
아, 김주영 씨 이거 좀 미쳤네요. 이거는 제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맛있다. 아, 이거 3만원짜리 김치찌개입니다. 예. 아, 진짜 맛있었어요. 이건 진짜 이 값을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잘하네. 김치찌개 금카 떴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여지껏 해줬던 김치찌개 중에 제일 맛있네. 야. 계란말이 보세요. 계란말이 단면부에 들어있는 박혀있는 이게 뭘까요? 바로 명란입니다. 명란. 예. 요리하시는 분이 근데 약간 좀 그 음식 밸런스를 아직은 조금 못 미쳐요. 왜냐면 명란이라는 것은 약간 좀 그 바다 내음을 좀 그 담고 있기 때문에 생선 내장 쪽이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이제 케첩 찍어서 먹으면 케첩과 그 생선이 지니고 있는 그것과는 음식 그 궁합으로서는 전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찍어 먹으면 안 됩니다. 찍어 먹으면 바로 비린내 팍 올라와요. 예. 뭔 말인지 알죠? 기가 막히네요. 어우. 입안 한가득 들어오는 이 계란찜 중간에서 이제 명란이 터지니까 고기 씹는 것 같아요. 꼭 질감이 기가 막히네. 야, 또 이 큼지막한 이 초당두부. 초당두부는 여러분들이 진짜 뭐 가까운 마트 가셔가지고 두부 윗면에 있는 그 라벨을 확인하세요. 초록색으로 딱 돼 있는 게 초당두부입니다. 요거 미쳤습니다. 진짜로 생으로 드셔도 뒤지게 맛있어요. 하, 이런 말은 참 뭐하지만 진짜 그 깜빵 갔다 나오시는 분에게 초당두부 주시면 갱생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아, 이게 사회의 맛이구나. 다신 들어가지 않아야겠다. 아, 맛있다. 퍼펙트맨에서 조진웅 배우님께서 발로 까버린 그 두부는 초당두부가 아닌 거죠. 예. 그 유일하게 시장 느낌 나는 두부가 바로 초당두부입니다. 오바 싸는 게 아니라 시중에서 충분히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네. 야. 명란 아주 잘 가뒀습니다. 명란 아주 잘 가뒀어요. 네. 기가 막힙니다. 김주영한테 나중에 쿡방 한번 보여달라 그러세요. 일마 이거 요리 참 잘합니다. 이거.
아, 국물이 진짜 깊이 배어 있네. 어, 죽이네 이거. 야, 이거 참 별미네요. 이게 진짜 맛있네. 그 명란을 어떻게 가운데다 이렇게 가둬가지고 말이죠. 궁합이 아 진짜 잘 맞네. 아 너무 좋다. 아 이 정갈한 밥상이 아주 오늘 너무 마음에 드네요. 국물을 좀 제가 제대로 안 떠먹어 봤는데 국물 한번 착해지는 맛. 예. 컨텐츠 할 때보다 지금 먹방이 더 많이 보는 것 같네. 야, 두부 보세요. 아이 참. 아 너무 많다. 이건 솔직히 제가 먹다가 그 살에 걸릴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두부를 얹고 그 위에다가 예. 네. 위에다 올립시다. 싹 해가지고 어 여기다 삼겹살 가면 이거 뭘까요? 이게 뭐예요? 삼합입니다. 삼합. 예. 이야 이봐라 이거 싸가지 없다. 어. 야, 코트야. 나도 코트 먹방 할 때만 맨날 들어온 먹는 거는 진짜 인정. 뭔 짓을 한 거야? 코트야, 코트. 원래 근데 전에 또 하셨나? 아, 뭔가 다른데 코트야. 오늘은? 맛이 어떤 놈? 취업식이나? 예, 미쳤어요 여러분들. 와. 근데 컨텐츠 하는 거가 저 방에서 한참 끓였거든? 아, 푹 끓였구나. 느낌이 다르네. 와 김치찌개 폼 미쳤다. 이거 김치찌개 폼 미쳤어. 어떻게 이러지? 오늘따라 유난 떠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달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탑을 쌓고 있는데 아이 개새끼 아이씨 이발 아이 개새끼 너 너 개새끼 진짜 맛있겠네 코트야, 사상누각이란 말이 있어요, 사상누각. 냉동 삼겹살이지만 참 괜찮네. 김치찌개 넣기 아주 좋네요. 훌륭한 김치찌개였다 이거는. 진짜 야무지게 먹는다. 키우. 아 나이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왕건이 발견한 이 느낌이 아주 좋아요. 야. 이거 보니까 약간 그 김밥집 생각난다. 김, 밥 해갖고 그래 파는 집. 욕 많이 먹더라. 먹고 보여드릴게요. 코트야. 국그릇 들고 한 번만 들이켜주세요. 다 먹었습니다.
미쳤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진짜. 이 시간에 누리기 힘든 호사였어요. 여친과 정성 들여 이 시간에 끓여준 김치찌개. 맛을 떠나서 그 정성이 참 갸륵하지 않나요? 아, 맛 좋다. 아, 이거요. 마지막 거는 먹으면 살찐다 그랬어. 마지막 거를 집어먹는 거는 그 돼지들이 난 짓입니다. 애티튜드를 좀 갖춰야죠. 예, 식사할 때는. 아, 정말 맛있었다 이거. 코트야. 음식에 진심인 남자 달바지입니다. 돼지 같은 새끼 다 처먹었네. 미친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 항상 이렇게 먹고 나면 이제 오는 그 현타가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 코트야, 입 좀 닦으세요.